9월 첫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도립병원에 이어 민간 의료기관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 병원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설치 비용의 60%가량을 희망하는 병원급 민간 의료기관 가운데 10곳에서 12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경기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식물 재배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에 사용한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무더기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수사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계곡에 이어 그린벨트에도 철퇴를 든 겁니다. 경기도 스포츠 선수 100명 가운데 6명꼴로 성폭력 등의 인권 피해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2022년까지 도내 모든 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스 노선도 크게 확대하고요.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엔 미세먼지 차감시설과 냉난방 시설 등 여러 편의시설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15년 넘게 멈춰서 있는 교외선 열차에 대한 재개통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고양시, 의정부, 양주시와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